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 시간에 제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. 제가 저번 달에 약속을 한것 같아요. 제주띠 가지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이제 다음부터 할 때는 돼지띠부터 해야 되겠어. 항상 손해를 많이 봐요. 아, 이번에는 돼지띠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. 아유, 좀 착하세요. 돼지띠들이 항상 희생을 많이 해요. 희생을 하는 대신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산재를 지내고 이럴 때도 산신제를 지낸다 그러면 돼지를 제물로 삼잖아요. 그 정도로 돼지띠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요. 인내력도 있고요. 애교도 많고 또 부부간이 고독살이라 그래야 되나? 부부간에 고독살이 있어갖고 부부 인연을 이렇게 가는 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. 대신에 돼지띠들이 희생정신이나 이해력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1년 12달을 봤을 때 돼지띠들이요.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파패살이 들어와 있고요. 1월 달에는 특히 망신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니 1월 달, 2월 달에는 매사에 조심하시고요. 계약을 하거나 동거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달에는 3월 달하고 9월 달이 굉장히 좋습니다. 돼지띠하고 인연이 되는 띠는요, 범띠하는 육합이고요, 토끼띠하고 양띠는 삼합이 있습니다. 그 방면에 용띠하고는 원진이 껴 있고요, 뱀띠하고 원숭이는 충이 껴져 있으니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인연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향을 보신다. 내년에 이사를 하신다. 뭐를 움직이려고 한다. 그러면 서쪽 방향이나 북쪽 방향이 좋고요. 동쪽이나 남쪽은 방향을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돼지띠들이 만약에 재를 지내신다. 그러면 용궁 불사 쪽으로 치성을 드리며 내년이 굉장히 좀 평탄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돼지띠분도 좋아하시겠어요. 먼저 예, 해주셔가지고. 약속을 지켜야죠. 아, 감사합니다. 이러다가 또 이제 다음번에 또 개띠분들 또 얘기 한번 그러면 드려야겠네요. 또 기대부터 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